이해해주세요. 알겠습니까? 1대1 수업한 뒤에. 공부, 그 다음에, 아, 아니다. 하나 더. 여기에, 그 위에 쭉 가다 보면 문장, 문장 하다가 그 다음에, 하다시 도와주는 양념씨들. 이것도 마찬가지 테스트. 다섯 가지 단어 세트 테스트. 실시하고 몇 점인지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숙제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이제. 오케이. 셔플. 자,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서 그 책을 사니?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인데? 세 가지가 있는데, 이거는 몇 번째 배운 거죠? 첫 번째 배운 게 뭐였더라? 비동사.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건? 하다시라서, 두냐? 더즈냐, 둘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.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웠던 건, 양념시, will, can, should, must, shall, may, 이런 것들. 각각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. 자,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? 그렇죠. 그녀가 산다를 영어로 표현하면, 선생님이 민철이한테 어떤 숙제를 전에 냈는데요. 그게 뭐였더라? 이거랑 이거죠, 이거. 드릴들. 그렇죠? 드릴 다섯 개. 이거 몇 점씩 나왔어요? 100점 맞게 하는 게 목표고, 100점에 가깝게 하라는데, 뭐, 몇 점씩 나왔어요? 했어요, 일단. 됐습니까? 한번 볼까? 민철이 87점. 응? 뭐야 이거? 이거 두 개밖에 안 했어요? 다섯 개인데? 기간을 바꿔볼까? 그래도 이것밖에 없는데? 오케이. 이게 다예요? 공부한 거? 이거 말고 더 있어요? 응? 뭐라고? 안 들려. 뭘 하지 말고 들리게 얘기해주세요. 뭐라고? 오케이. 자,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. 그래서 she is 오케이.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? 그거부터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민철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 요거부터 하고 오세요. 알겠습니까? 하고 와서 오세요. 오케이. 그 다음에